멍했어요, 처음에.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. 어디서 어떻게 살았니? 누구하고 살았니? 이제 살아준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. 이거는 남산 같이 걸어간 길이에요. 어려서 여기 68년 전에 몇 살 땐지 제가 기억은 못해요. 남산 밑에 사니까 남산에 올라갔어요. 낮인데 여우가 두 마리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결혼제 형님이 우리를 데리고 뛰어나왔는데 그런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나요. 그거 하나는 평생. 그거는 아마 형님도 기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 딱 생각나는 게, 아이고, 어머니 아버지 생전에 계셨을 때 이 소식을 한번 듣고 사시다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또 그런 생각. 그만큼 어디 가나 형님 생각만 하시고 죽지만 말고 살아라, 죽지만 말고 살아라고. 그 전화 받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딱 나. 예. 아들 하나밖에 없어. 동생, 오빠, 시동생도 둘 있는데 둘 다 죽었대요. 그러면서 피장 가야 된대요. 소에다가 먹을 거 다 씻고 그 큰집 식구들이랑 먹어도 몽땅 나왔는데 어떻게 배 타는데 내만 타고 뒷사람 싹 떨어졌어요. 그래서 쌤 네 살이고 1년 동안에 계속 나고 우는 것밖에 몰랐어요. 에이 이름 부르면서 강가에 나가서 맨날 우는 거야. 걔도 나를 못 알아보지. 지가 네 살이니까 이제 내일 가면 내일 가 만나면 모르지. 이제 이름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지. 첫 번에 딱 가면 그거 물어보기 싫을 것 같아. 어디서 어떻게 살았니? 누구하고 살았니? 그거지. 폭격도 심하고 뭐 그러니까 피난을 나가라고 해서 한 3개월 예산하고 나왔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68년이 됐습니다. 상사 확인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정말 한쪽으로는 슬픔이 앞섰어요. 왜 그러냐면 여동생 셋이 그래도 살아있을려니 했는데 다만 한 명이라도 근데 셋이 다 사망을 한 거예요. 그리고 현륙이라고는 그 세 살짜리 하나가 살아줘서 진짜 고맙죠. 그동안 많은 그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살으셨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대하고 기다립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옛날 80년, 70년대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가서 뵙겠습니다. 상철아, 너 이렇게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있었구나. 진짜 크느라고 수고했지. 엄마도 보고 싶고. 나이 많이 먹나 가서 알아주겠는지 알아줄 생각이 나는데. 딸아, 아버지다. 내일 만나게 지금까지 살아줘서 참 고맙다. 내일 반갑게 만나자. 그럼 그는 제가 주세요.